오늘은 제가 몇 개월 전에 구매를 했는데 아직은 좀 추천을 해드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가 좀 묵혀뒀던 아이템이 있거든요. 바로 아워레거시입니다. 아워레거시 신발은 제가 예전에 구동화 영상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아이템이긴 해요. 그때도 아마 제가 가격 때문에 막 엄청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진 않았는데 모델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들고 온요 제품도 판매 가격이 지금 60 1만원이거든요. 가격 진짜 사악하죠. 근데 요 제품을 20만원 중후반대? 초중반대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구매 꿀팁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면서 어떤 아이템인지 코디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구매한 아이템은 아워레거시 클로브 레더 블랙 41 사이즈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구두처럼 보여지는 날렵한 쉐입감에 또 레더 소재감, 그리고 밑창은 또 운동화처럼 촉화감을 또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는데 촉화감 정말 좋습니다. 뭔가 이 밑부분이 윗부분보다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 레더가 너무 얇고 너무 부드러워서 요게 굉장히 편했어요. 노란색 비브람도 귀엽게 잘 들어가 있고 저는 송도 아울렛 무이 매장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한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송도 아울렛을 정말 자주 가잖아요. 무이 매장을 잘안 가긴 하는데 그날따라 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무이 매장이나 뭐 톰그레이 하운드 매장이나 조금 고가의 제품들을 셀렉을 해서 판매를 하는 조금 셀렉샵, 이제 편집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쪽 구석에 요게 이렇게 딱 있는 거죠. 어? 잠깐만, 저거 아우레가씨 아니야? 진짜 달려가가지고 가격을 보기 전에 아, 그래도 아울렛이어도 정가가 61만 원인데 뭐 할인이 해봤자 한 4, 50만 원대에 팔겠구나 하는데 딱 봤는데 20만 원 후반대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60% 할인이라고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사이즈가 좀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보다 작은 사이즈는 없었던 것 같은데 발이 조금 크신 분들은 아마 사이즈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히 아울렛 상품이라 그런지 뭔가 박스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찢어져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뭐 저는 뭐 리셀이나 판매 목적이 아니라 실착 목적이기 때문에 요뭐 박스는 그렇게 크게 상관은 안 했고 그래도 안에 더스트백도 있고 있을 건다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블랙 카고 팬츠와 네이비 니트랑 같이 코디를 해줬어요. 제가 카고 팬츠를 좋아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신발이랑 카고 팬츠랑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뭐랄까 러프한 거랑 잘 어울렸는데 가장 무난하지만 신발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느낌이었고 그 위에 숏한 자켓을 입어주면 요 코디가 베스트 코디입니다. 제가 이 신발을 여름 초창기에 구매를 해놓고 영상을 찍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가을 겨울에 요렇게 입는 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었고 제가 생각하는 아우레거시라는 브랜드의 느낌이랑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레이 디테일을 활용해줬어요. 그레이가 주는 따뜻함과 신발의 레더와의 분위기가 잘 어울렸고 그 위에 브라운빛 레더 자켓을 또 한번 매치해주면서 색감을 좀더 추가해본 코디도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상의와 팬츠의 색감을 맞추면서 코디를 해봤어요. 브라운빛 데니 팬츠 위에 퍼플빛 숏 자켓, 팔을 올려서 입어주면 또 보여지는 러프함, 그리고 이너는 그레이로 한번더 중간 톤을 매치해봤습니다. 가죽이 확실히 좋긴 해요. 진짜 신어본 신발 중에 가죽이 가장 좋은데, 물론 정가 61만원을 생각을 하면은, 그래야지만 당연한 가격이긴 하지만, 저는 20만원 초반, 초중반원대에 구매를 해서 그런지, 진짜 가성비가 좀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지막은 블랙을 활용한 코디입니다. 실패 없는 코디는 여러분들도 평소에 툭툭 입을 수 있는 코디라고 생각을 하는데, 울 자켓 안에 헬리넥은 단추 몇개 풀어주면서 입어줘도 좋고, 카고 팬츠 입어주면서 자연스러움을 목표로 한번 코디를 해봤어요. 사실은 지금 또 트렌드가 운동화보다는 구두가 또한번더뜰 거라고 들었어요. 왜 이렇게 유행이 계속 돌고 도는지 모르겠지만, 구두를 저는 뭐 평상시에도 좀 자주 신는 편이라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구두를 한번 신어보고 싶지만 발이 너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두 느낌이 나는 운동화를 신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너무 비싸요. 근데 아울렛에서 구매를 한다면은 저는 진짜 무조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요 신발을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무턱 가가지고 막 찾는 것보다는
뭐 저는 송도에서도 봤고 여주 아울렛인가요? 거기서도 한번 보긴 했어요, 매물을. 그래서 한번 뭐 가까운 곳에 한번 전화를 하셔서 매물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킵을 할수 있으면 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문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 만약에 얘가 목표가 아니라면은 그냥 한번 놀러 가셔서 한번 있는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